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자림입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에서 법령 AI를 연구하고 있는 이성욱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신상건설기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법이라고 하니 사실 너무 광범위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된 이 법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신상건설기술입니다. 이 랜덤박스로 무엇에 관련된 법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랜덤박스 시간이 돌아왔는데 제가 바로 손을 넣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잡혔는데 한 손에 들어오고요. 오돌토돌하고 가볍고요. 네. 레고? 아, 그건 아닌데 한번 그럼 보시고 한번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아, 이거 건물 모형이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는 건축물인데요.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면적, 주변의 건축물과의 조건 등에 따라 맞게 검토해야 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법령들이 분야별, 부처별로 산재가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재개정이 되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법령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이유로 건축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시간적,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혼란과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신상 건설 기술입니다. 건축법령 어려우시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벤트 시키기니까 하긴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마다 다른 건축 규정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어떤 규정이 이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촉이 되는 것인지를 쉽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 건축 규정 코파일럿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저희 공동 참여를 하고 계시는 SQI 소프트의 인강석 전문님과 텔리콘의 그 양석용 대표님을 한번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간략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QI 소프트 임광석 전문입니다. 이번 기술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술을 플랫폼화하고 서비스하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석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술에서 법률 GPT 개발 파트를 맡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AI를 활용해서 광활한 정보들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직접 활용이 가능한가요? 복잡한 건축 법령을 쉽게 이용자들이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인 건축규정 코파일럿 서비스에 들어오시면 건축행정 인허가 행정처리 업무에 필요한 건축규정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궁금한 건축규정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와 여기 기술에 사용되는 생성형 AI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존 AI는 주어진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 기술에는 복잡한 건축 규정을 쉽게 요약해주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일처리뿐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가 정말 편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개발 목적 중에 하나는 법령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중심이 돼서 어떤 그 행정 절차라든지 상세한 기술 기준 이것들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또 저희가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번 정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정보와 법령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사용자가 문장으로 질문을 하면 법령이나 판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등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건축법령 GPT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법령 GPT라고 하니까 왠지 챗 GPT가 떠오르거든요. 이 챗 GPT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건축 법령 GPT는 건축 규정 코파일럿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인데요. 법률 NLP, 자이너 처리와 법률 RAG,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기술입니다. RAG란 질문자가 질문을 할 경우에 법령, 규칙, 고시, 조례 등 재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법령 GPT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잘 짐작이 안 가거든요. 이 건축규정 코파일럿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법, 주택법, 도계획법 등 법률은 대략 500여 개 정도 되고요. 여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를 포함하면 전체 총 3만 7천 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술 같은데요. 생성형 AI 말고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들어갔지만 복잡한 건축 규정을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DB로 재구축하는 핵심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분류 체계별로 복잡한 건축 법령을 다 재편성하는 기술과 건축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조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5단계 법령을 조문 단위로 상하 매핑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지번 정보를 연계해서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제한과 그리고 기술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된 근거 법령과 함께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정말 100% 사용자 맞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을 직접 개발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MC님께서 혹시 직접 건물을 지어보고 싶거나 또 일상생활에서 건축 관련돼서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고민해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먼 미래에 주택을 직접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법을 처음에 어떻게 검토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부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법에는 법, 명, 규칙, 고시, 조례, 지구단위 계획 등등 생각만 해도 어려운 법령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법령이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 매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한 해만 해도 서울 시내에서 무려 7만 7천 건 불법 건축물 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건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그럼 일단 진행 중인 그런 건축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뭐 이러한 경우에 많은 시간과 비용들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이 한눈에 다 보이다 보니까 건축업계에서는 정말 파란 일 것 같은데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신 뭐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현재까지 저희가 건축 관련 모든 정보라든지 이제 법령을 집대성에서 쉽게 검색하는 기술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함께 건축 규정을 체계화하고 정보화 작업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저희가 차고 싸우면서 선진화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화까지 갖추게 됐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신상 기술은 특히나 더 사용자 100% 맞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뭐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법령이 워낙 많고 또 사용자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 이거 체계를 일어나하고 또 기능을 구현하는데 또 많은 아이디어가 또 좀 필요했고요. 저희가 사용자 중심의 검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또 저희가 또 체감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과정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향후 추후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저희 건설 기술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와 IT 기술들을 융합해서 어디서든 누구든 쉽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랜덤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사님과 또 전문가분들과 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MC인 저에게 퀴즈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퀴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 건축 법령이나 관련 행정, 그다음 민원 이런 것들 저희가 코파일럿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저희 개발한 시스템의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 적용한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왠지 AI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거의 정답에 가깝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조금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요? 네. 그러면 생성형 AI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퀴즈가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살짝 틀리긴 했거든요. 이번 건설 기술 소개해 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네, 건축 법령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방에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마트 건축규정 코파일럿 시스템 개발하신 우리 이성욱 박사님, SQI소프트 임광석 전문님, 인텔리콘 양석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기술 개발과 그 내용과 과정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설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건축 규정 코파일럿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로 저희 스마트 건축 규정 코파일럿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같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더욱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랜덤박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